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ET 스타팀 경기 시작하도록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갑자기 뭔가 집이 울리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소리 질러서 울린 거였어.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라 했습니다. 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일로 재밌는 맵 보내주시면은 쭉쭉 찍어주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노도령님 정답이야. 네, 부끄러움이 좀 많아. 북구쟁이기 때문에, 예. 자, 알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말이죠. 시청자분들이 또 평일 방송이고, ET스타TV 이렇게 또, 평일에 또 찾아오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예, 찾아주셔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오늘은 엽기 전략 특집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하지 않겠고요.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ET는 비정상인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말이죠. 예, 비정상 회담이죠.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스 올리고 비정상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비정상으로 가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 일단 중요한 거는 프로토스야. 내가 지금 프로토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뭐 헐리슈네이션 리콜 이런 거 보여줄까? 오랜만에 헐리슈네이션 리콜. 진짜 처박혀 있다가 헐리슈네이션 리콜 한 방만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게임 끝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드라군 폭풍 드랍하라고요. 일단은 입구를 막아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막힌 거겠죠 이거. 웹드라군. 아, 웹드라군 괜찮은데 웹드라 이티가 좀 많이 쓰는 전략이라서 오늘은 이번 첫 번째 경기는 웹드라 뭐 이따 쓰던가 하면 되겠고, 자, 이번 경기는 뭐죠? 질로스 입구를 막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어? 예, 그 초페스트 그 아비터 리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조절할게요. 가스 조절해야 돼요, 지금. 앞마당 멀티 할 겁니다. 근데 대놓고 상대방한테, 아, 나 앞마당이다, 나 보여줘요. 에, 상대방도 앞마당 멀티 할 것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 저도 똑같이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쫄 필요 없고, 무난무난하게 플레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배럭에서 마린 계속 찍어주고 있는 상대방. 이제 드라우까지 나오고 있고, 상대방도 제 빌드를 보고 있지만은, 에, 딱히 뭔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 거 잡혔기 때문에 상대가 다 잡아주도록 하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예. 이티형 사랑해요, 이러시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앞마당 멀티를 먼저 할게요. 이거는 투드라군 앞마당, 투드라군 앞마당에 최대한 빨리 아비터 테크를 들어가는 빌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아비터 테크를 이렇게 가면 사람이 진출을 했을 때 뭐 마인 이런 거에만 피해를 받지 않으면은 솔직히 괜찮은 상황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드라군 앞마당 거기에 질러타라까지 있기 때문에 FD로 찌르기 좀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내방도 어느 정도는 앞마당 바이트를 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프로브로 정찰 한번 들어가주도록 하면서 여기다 팔러 지어주도록 하면서 스타게이트는 여기다 짓습니다. 구석에 처박아도 지어야지 사내방한테 안 들키거든요. 네, 아둔이랑 뭐 그런 거 올려주도록 하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쭉쭉 찍어주라면서 이티형 5시에 스쿼지 있어요, 이러시네요. 에, 아닙니다. 뭔 스쿼지야. 누가 봐도 원빈인데. 죄송합니다. 미친 거니 쳐 맞을 땐 언제고. 자, 쌤이 나오는데 항상 말하지만 FD 병력이 질럿이 있으면은 뚫기 힘들어요. 예, 그냥 컨트롤을 해도 질럿이 대주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FD 병력으로 이득을 본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그 잡았고요. 보셨죠?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망했죠 상대방.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앞마당 쉽게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제가 스타게이트 늘려주면서 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리콜을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좋아요. 에, 네 방송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네 18시로 바뀌었어요. 18시 18시라고 하면 또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아주 많이 뛰어가란다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쭉쭉 찍어주라 하면서 1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송시간이 변경이 되었고 대신 방송시간은 늘어났거든요. 그 오버워치 방송 때문에 방송시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혹시 평일에 시간 되시면 이제 방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혹시나 하면은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7, 8월을 제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뭣도 아니지만 노리고 있어요. 예. 어쨌든 앞마당에 가스 돌려주도록 하면서 지금은 2게이트지만은 아비터테크 올라가주면서 4게이트 늘려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갈겁니다요. 자 2스타게이트 진짜 이거 상대방이 깜빡하면은 게임 끝날 수 있어. 깜빡하면은 게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헐리주네이션 리콜이에요. 그냥 리콜도 아니고 헐리주네이션 진짜 한방 리콜. 자 강민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헐리주네이션의 역사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강민 선수의 헐리주네이션 리콜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헐리주네이션은 H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살짝 나와 있을게요. 네. 실수야. 나와 있으면 안 됐어. 아야야. 마이즈고 깔끔했죠? 아. 아! 망했다 이거. 아, 지금 드라곤 뽑을 수가 없는데. 아 너무 망했네요. 아 안돼 너무 망했어. 아 죄송합니다. 망했네요. 망했네요. 예. 진짜 망했다. 아 너무 망했는데 심하게 망했는데. 아 저를 아 그 아 나는 벌초 움직임이 당연히 드라군을 보면은 이쪽으로 올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어. 나 본진으로 올지 상상도 못했네. 와 미치겠다. 아 이거 진출하면 뭘로 막냐. 아 진짜 이런 실수를 안 해 또. 큰일 났네. 아 진짜 큰일 났다. 아 이걸 어떻게 하죠? 일단은 입구 쪽에 살짝 나와있고 아 이거 진출하면 답이 없고요. 멀티하면 괜찮아요. 진출하면 답이 없는데 멀티면 괜찮단 말이지. 옵저버도 없기 때문에 아 진출 진짜 최악입니다. 진출 최악이고 제발 멀티해라 이러고 말하고 싶은데 아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아 멀티인가? 굳이 사내를 멀티할 이유는 없거든요. 드라군은 엄청 많이 죽였기 때문에 굳이 멀티를 할 이유가 없긴 한데 아 그 나오면 진짜 못 막아. 아 이거 애초부터 초반 이득 받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한 거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요. 멀티인가? 안 나오는데? 얘들아 안 나오는데? 어? 아 나오네.
그 아비트 가야 돼요. 예. 어? 오, 대박! 어, 대박, 대박. 어? 이거 대박? 자,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새를 치킨 없나 보네요. 아, 이거야! 우후! 나 리콜 개발 안 했어, 근데. 자, 오호호호! 아이 좋아라 마인제거. 야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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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자 막았어요. 예, 아 이거는 막은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예, 아미터 나오는 순간부터 당황을 했네. 예, 애초에 스캔 안 달고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마인으로 이득을 봐서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쵸 멀티할 생각이었는데 이득을 워낙 많이 받아서 상대방이 진출을 하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판단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득으로 작용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집중을 해서 리콜 타이밍만 어떻게 버텨서 헐루시네이션 리콜로 게임을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리콜 대비는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진짜 멋있게 한방 들어가야 되는데 투리콜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 사내방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지 리콜 두 방으로 쓰자. 한 개는 그냥 한 개인 거고 이거는 그냥 본진 갖다 놓고 좋아요. 자 모아 최대한 모아 최대한 모아서 공업 됐고 상대방도 지금 한번 탱크가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막 한두 개 잡힌 게 아니라 진짜 막 엄청 많이 잡혔기 때문에 상대방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그 사이에 제가 멀티타임을 잡을 수 있었던 거고 상대 멀티가 있다고 한들 일단 제 전략 자체가 멀티가 있다고 한들 본진 팩토리를 노리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갑시다. 갑니다. 사이드로 크게 돌아서 자 리콜 두 방 쓸 수 있거든요. 본진에 팩토리에 자 정면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아이고 들켰다. 어? 자, 팩토리에 상대방 야, 본진 바꾸기가 됐어. 자 자, 팩토리를 다 날리고요. 네, 상대방 지금 어차피 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팩토리를 날려버려. 서플 다 깨고 자, 팩토리 다 날려. 그리고 서트라만 뽑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자, 팔로 막혔어. 자 본진 다 깨고 상대방도 병력이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죠?
선멀티로 가자. 이거 선멀티로 가자. 자, 좋았어. 재밌어지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 차라리 멀티를 다 깨는데 집중을 할게요. 예, 팩토리 이거 남기지 말고 선멀티가 일단은 돌아가야지 살 수 있으니까. 자료 추가적인 멀티만 좀 깨고 선멀티에 니콜로 양선멀티 먹을게요. 이거 지금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도망자 토스로 해야 되겠고, 상대방도 병력을 뽑을 만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죠. 자, 아 미네랄 들고 오면 어떻게 가스를 캐면 돼. 예, 가스를 캐고 최대한 상대방의 모든 건물들, 모든 유닛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플레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늘리고, 자, 선멀티 도망가 주면서 플레이하면 돼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 선멀티 공격을 못하면 엘리! 와! 후! 와, 엘리 됐네. 엘리 사람 SCP가 없었나 보다. 와, 상대방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와, 나는 뭐 건물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아, 이티 고추 청포도니 백북소 500개 감사합니다. 아, 청포도네 클라스. 와, 이티보다는 크다니 별풍선한 게 감사하고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클라스 또 이렇게. 아, 진짜 첫 경기부터 재밌는 경기 나왔네. 오늘 엽기 전략 특집으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헐리슈네이션 리콜로 들어갔는데, 아, 제대로 본진 바꾸기 들어가면서 센스 있는 네, 리콜 멀티. 예,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예, 도망자 토스. 완벽했습니다. 사내방이 여기서 초반에 FD 병력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FD 병력을 항상 말하지만 질럽 병력이 섞여있는 프로토스 병력 이기기 너무 힘든 조합이에요. 에, 질럽 밀어넣으면서 드라군이 탱크를 때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FD 병력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와봤자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막았죠. 하나 둘 셋 세 방 딱 때리면 죽기 때문에 체력 없는 드라곤 컨트롤 해주면서 끝까지 살려줬고요. 제가 사람한테 마인으로 그 맞았던 거,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사람한테 좀 좋은 타이밍이 있었는데, 와 진짜 좋았습니다. 예, 진짜 좋은 상황이었어요. 사람 AP 왜 이러냐? 오, AP 미쳤는데? AP 500대네요. 전태양 선수입니까 이거? AP 왜 이렇게 빨라? 자, 그리고 사례가 엔지니어링 베이지이면서 일단 운영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몰래 아비터 초패스트 아비터를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드라군이 다 죽습니다. 아, 이거를 컨트롤 좀 했어야 되는데 하이템 플러고 뭐고 드라군이 그거 다 죽어가지고 드라군이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와, 진짜 이거 최악이었습니다. 여기 사례가 뭘 해도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뭘 해도 좋은 상황이요. 뭘 해도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올 때 스캔이 없이 나왔다라는 거. 이 빌드 보니까 방금 이득 봤으니까 팩토리 하는 게 더 늘리고, 원래 멀티할 타이밍을 쟀던 것 같거든요.
돈 남는 거 보니까 멀티 할 타임 맞네. 지금 멀티 하려고 했어. 아, SCP 나가는 거니까 멀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파일럿을 지워버려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뭐지? 아, 짜증나네. 이거 없애고 진출이나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멀티 맞네요. 네, 멀티하고 진출하자 생각을 했는데 딱 스캔 아카데미는 지었는데 스캔을 이제 달았네. 설마 썼나? 스캔을 지금 딱 달고 썼나? 잠깐만요. 스캔을 달고 스캔 달았고 스캔을 뿅뿅 씁니까? 스캔 썼던 것 같은데. 뭐야, 안 썼네. 아, 한 번 썼네요. 아, 스캔 없었는 줄 알았어. 썼구나 여기에. 있는데 있는데 계속 당하네. 이제 탱크 4개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내방이 대박 사건이자 대박 손해본 상황이고, 사내방이 이제 병력 조합 업그레이드 테크트리 상황 뭐든지 다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ET에게 한 방을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ET가 지금 중요한 건 아비터를 굉장히 빨리 모으면서 헐리시네이션 리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초부터. 자, 그래서 그거 한 방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걸 또 치고 나오네. 이거 투스타를 봤나? 투스타를 안 봤고 그냥 아비터 때문에 골리앗을 많이 찍은 것 같네요. 이게 상대방이 딱 나올 때 이게 홀드를 찍어놔서 다행이었어요. 홀드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맞더라도 리콜 하자라는 생각으로 쏙 빼갔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리콜. 본진 바꾸기 하자 이거였어요. 예, 본진 바꾸기를 하면은 디텍팅이 있는 아비터기 때문에 사내방 베스를 잡아내면은 스캔을 모두 다 깨기 때문에 베스를 잡아내면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사내방 돈은 많은데, 그죠? 돈은 많은데 인구수가 막히기 때문에 생산은 못하는 상황. 거기에 리콜로 멀티를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사내방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SCV도 없을 돈은 있는데 SCV는 없고 인구수도 막히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